열애 설에 휩싸인 원더걸스의 멤버 소희와 2AM의 멤버 임수롱이 각각 밝혔던 서로의 이상형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희는 지난해 11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개 연애를 허락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자신의 이상형을 배우 박해일이라고 당당히 밝혀 당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박해일은 어렸을 적 좋아했던 오빠나 총각 선생님 이미지 같은 반듯함과 착해 보이는 이미지를 갖고 있죠. 특출난 미남은 아니지만 동그란 눈과 오똑한 콧날, 부드러운 얼굴선 등으로 담백한 미소년의 느낌을 풍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소희의 이상형인 박해일과 열애설의 주인공 임수롱의 공통점은 과연 뭘까요? 그룹 2AM의 멤버인 임수롱, 감성적인 보컬로 주목받고 있음은 물론 큰 키와 까무잡잡한 피부로 은근한 남성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또렷한 이목구비와 반달 모양의 눈으로 박해일과 같이 잘생긴 듯하면서도 어쩐지 여리고 순해 보이는 미소년의 느낌을 풍기기도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 하나. 임수롱이 그간 이상형이라고 밝혔던 배우 신민아의 이상형 역시 박해일이란 점. 우연의 일치치고는 참 신기하고도 재미있는 연관성인데요. 수롱이 평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미모를 극찬했던 신민아와 소희가 적잖이 닮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얀 피부와 도드라진 광대뼈, 그리고 귀여우면서도 지적인 이미지가 풍기는 점 또한 흡사하다는 거죠. 이렇듯 최고 인기 아이돌의 열애설은 이상형 끼워 맞추기까지 나선 네티즌들의 호기심이 더해지면서 더욱더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2012년 새해 첫 아이돌의 열애설을 장식한 소희와 임수롱이었습니다.